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운동 프로그램 효과 있으셨나요? 2분할이다, 3분할이다, 내추럴 운동법이다, 뭐다 하는 거 따라 했을 때 효과 있으셨나요? 아무도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그 이면의 이야기만 해서 제가 조회수 안 나올 걸 뻔히 알지만 제작해봤습니다. 트레이닝의 기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장담하는데 재미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다 듣고 나면 분할법이니 프로그램이니 뭐든지 보면 다 이해가 가능할 거고 자신만의 운동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쉬운데 아무도 안 알려줘서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거죠. 사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핵심만 뽑아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서 자료 출처부터 밝히겠습니다. 에릭 캠의 머슬 앤 스트렝스 트레이닝 피라미드라는 약 3시간의 강의를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압축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트레이닝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중요한 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몸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돌탑을 쌓는 과정이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장 아래에 가장 큰 돌을 놓지 않으면 그 탑은 높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아래에 가장 먼저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을 만드는 운동이든 스트렝스를 늘리는 운동이든 가장 먼저 쌓아야 할 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운동이라는 행위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거 압니다. 그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다음 챕터로 건너뛰셔도 괜찮은데 조금만 더 들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안정성이라는 것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운동이 안전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바른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자세의 중요성은 당연히 많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리고 적절한 무게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들 수 없는 무게는 바로 이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회복도 안정성에 포함이 됩니다. 수면, 영양, 휴식이 트레이닝에 고려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운동은 이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고 적절한 무게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면에는 이 수면, 영양, 휴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속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지. 아마 운동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오히려 이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한 만큼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이 기본적인 자세, 무게의 선정, 회복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쌓아야 할 돌은 운동의 양, 운동의 강도, 운동의 빈도, VIF입니다. 운동의 강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게를 설정하는 인텐시티, 강도는 1에서 3회를 드는 횟수를 스트렝스, 8에서 12회를 들 수 있는 무게를 근비대 훈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운동의 볼륨 또는 빈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볼륨이란 운동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쿼트 100kg 10개 3세트를 하면 이 3000이라는 볼륨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 볼륨이 무조건 높으면 좋을까요? 분명 그 적정선이 있겠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적정선을 제시하는데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 몸이 성장하기 위한 최소 볼륨을 MEV, Minimum Effective Volume이라고 표현하고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최대의 볼륨을 MRV, Maximum Recoverable Volume으로 표현합니다. MRV는 오버트레이닝으로 딱 가기 직전의 운동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RV를 초과하는 운동량은 오히려 몸을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간략하게 보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그래프의 X축은 볼륨의 증가고
Y축은 근육 및 스트렝스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볼륨을 하다 보면 근육과 스트렝스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 특정 볼륨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내 몸이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육과 스트렝스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MEV와 MRV 사이에 최고의 이 볼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에서 알려진 적정 볼륨은 대근육으로 분류되는 하체, 등, 가슴의 경우에는 20세트, 소근육으로 분류되는 팔, 어깨의 경우에는 10세트 정도의 적정한 볼륨으로 봅니다. 가슴 근육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20세트로 먼저 설정을 한 뒤 그것을 일주일 동안 수행해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변화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이 어려운 오버트레이닝이다 생각이 들면 볼륨을 낮추고 반대로 몸의 변화가 없거나 중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이 세트 수를 조금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부위마다 적정 볼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볼륨을 일주일에 몇 번 할 거냐에 따라서 분할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20세트를 기준으로 2분할에 적용할 경우에 내가 만약에 가슴 운동을 20세트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총 상체의 기회가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주어집니다. 2번 또는 3번 정도가 주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내가 10세트를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할의 경우 내가 푸시데이 때 또 10세트를 배분하게 되는 것이고 5분할의 경우에는 가슴 훈련하는 이 하루에 20세트를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자신에게 맞는 볼륨을 얼마 수준으로 분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분할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 몸의 각 부위별 최적의 볼륨을 찾지 않고 하는 트레이닝은 쉽게 오버트레이닝으로 이어지거나 언더트레이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화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운동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의 양과 강도 그리고 빈도수를 찾아 나가는 기나긴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운이 좋게 그게 맞아떨어진 사람은 발전이 빠를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좀 고생을 할 겁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고생했던 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의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쌓아야 할 세 번째 돌은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유튜브에 익숙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점진적 과부하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점진적 과부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돌탑의 위치에서 보듯이 세 번째에 위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밑바탕인 트레이닝의 지속성과 운동의 양, 강도, 빈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점진적 과부하는 그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과부하를 의미합니다. 오늘 한 무게보다 내일 더 무겁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의미는 만약에 첫 번째 주에 100kg로 10번을 하고 105kg로 8번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10kg로 6번 하고 휴식을 한 뒤 그 전번 달에보다 내가 5kg를 증량을 해서 105kg로 10번을 하게 되면 점진적 과부하를 했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과부하를 선형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파워리프팅에 익숙하신 분들은 비단 선형 프로그램이 아닌 비선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결국 운동 프로그램은 운동의 총량을 얼마의 강도로 어떤 빈도로 나누면서 그것을 어떤 주기와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셨다면 그냥 무게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데 생각보다 그 방법이 다양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한 달 전에 나보다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쌓아야 할 네 번째 돌은 운동의 종류입니다. 3대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운동이 아니라 3대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특정 부위에 근비대를 부각시키고 싶다면 그 부분에 고립 운동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운동의 종류는
자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훈련하는 곳은 티바로우가 없어. 근데 운동 프로그램에 티바로우가 있네.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여건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잘 고려해서 운동의 종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바로 휴식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 1분 아닙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발전하려면 똑같은 운동의 양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수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몇몇 유명 보디빌더들은 20, 30분의 쉬지 않는 짧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내가 최적의 운동의 양을 찾은 뒤 그 운동을 총 수행하는 시간을 측정하셔야 합니다. 세트 간이건 총 운동 시간이건 편하신 대로 측정을 하고 그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도 내 몸의 발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트레이닝의 기초는 운동의 템포입니다. 8에서 12회가 근비대에 좋다, 1에서 3회는 스트렝스 훈련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틀렸습니다. 왜냐면 템포를 배제한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운동의 템포란 내가 한 회를 어떤 속도로 할 것이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풀업 1개를 30초 동안 할 수 있고 풀업 10개를 10초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템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동은 힘들어지고 그 템포를 늘릴수록 여러분들의 운동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타임 언더 텐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보디빌딩 및 파워리프팅 훈련에서는 타임 언더 텐션을 늘리기 위한 훈련과 템포를 다양하게 조절해서 변주를 주는 훈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무게를 들더라도 내가 어떤 템포로 운동을 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무조건 느리게 한다고 좋지도 않고 무조건 빠르게 한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템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템포는 한 세트 기준 30에서 45초입니다. 시간을 재면서 운동해보시면 아는데 한 세트 45초? 진짜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템포를 찾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에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의 기초는 이 지속성입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데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밑바탕으로 운동의 양과 빈도, 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는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의 볼륨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고 나서는 점진적 과부하라는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합니다. 횟수를 늘리던 무게를 늘리던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좀 더 필요한 운동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비대를 위해서라면 고립 운동을 좀 더 비중에 두고 3대 중량의 증가를 위해서는 3대 운동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운동을 잘 선택하셨다면 휴식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서 운동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즉, 똑같은 무게를 든다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게를 들 때 어떤 속도로 들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천천히 들지 빠르게 들지 나에게 맞는 템포는 무엇일지 한 세트는 몇 초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트레이닝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는 이 모든 요소에 변주를 주면서 아주 다양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는 날에 템포에 변주를 줍니다. 무게에 자신이 없는 날은 무게를 낮추고 컨트롤에 집중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휴식 시간을 극도로 제한해 봅니다. 1분을 쉬던 걸 30초 쉬어서 운동의 강도를 확 올려봅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무궁무진한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너무나 많은 양의 내용을 함축하고 함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으니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면 다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